자, 오늘은 이 에스겔서 36장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그런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 구약을 쓴 선지자는 지금 그 배경 설명을 제가 좀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완전히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말은 또는 악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자, 그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천사장 루스벨이 거부한 것처럼. 결국 누구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다. 그지 조건적이다라는 말을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렸다 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뭐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식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조건적이라고 그럽니다. 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해 버렸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도 또 어떤 사랑이래요? 무조건적 사랑인데, 죄가 많은 곳,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원수놈들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건국할 때는 아주 순수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죽이려고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성경에는 이에는 이로, 예,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라 그랬다. 그래서 이 알카에다가 쌍둥이 빌딩을 그렇게 폭파시킨 데 대한 복수를 하나님 뜻에 의하여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타락한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역대로 인간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악해지고 있고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보호해줄 수가 없으면 주위에 사단이 세운 왕국들이 쳐들어와서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그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왕국이 탄생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부수고 거기에 하나님 성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바벨론의 그 당시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야. 그 왕은 하나님의 원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초토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잡아가요. 그 당시에는 이 노예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쳐서 이기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떻게? 재산을 뺏어서도 돈을 많이 벌지만은 그 국민들을 다 어떻게? 노예 시장으로 팔아 넘겨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 해가지고 다 팔아버려요. 참, 그 당시에는 전쟁에 지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불쌍한 나라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처럼 이게 엉망이 된 나라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벌써 없어졌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쩌다가 또 생겨요. 자, 그게 이제 어쩌다가 생겼냐면,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 때, 이게 이제 이때가 BC, 기원전 600년입니다.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60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기는 아깝다 하는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이제 바벨론을 데려갑니다. 써먹으려고. 특히 이 기술공들, 대장장이 무슨 이런 뭐 목수 이런 다 잡아서 이제 가서 써먹으려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잡혀갔는데, 근데 그 중에 아주 똑똑해 보이고, 이제 다 그런 사람은 특별히 그 바벨론 정부에 써먹으려고 특별히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름도 다 갈아버리고 바벨론식으로 갈아버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 자기 나라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막 요즘 말로 하면,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딱 바벨론, 다니엘 만났어요. 보고, 저 녀석은 내 비서 해야 되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노예로 팔아먹고 했지만 뭐 보는 눈은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다니엘을 탁 만났는데 저 녀석은 이때까지 한 번도 내가 뭐 대화도 해본 일이 없지만 어떻게 보여요? 믿을 수 있다. 총명할 뿐만 아니라, 총명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면, 요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또 무슨 꾀를 부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총명해 보이면서도, 왠지, 쟤는 내가 믿을 수가 있다. 그런 느낌은 여러분 누가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줍니다. 뭐 오랫동안 안 사귀어 봐도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비서실장으로 삼았어요. 물론 그 비서실장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노리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게 세력이 얼마만합니까? 근데 비서실장을 만들어 놓으면 꼭 자기 이속도 차린 놈들이 많은데 다니엘은 딱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볼 때 딱 됐어. 왜? 연고자가 없어, 바벨론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뭐, 뇌물을 먹고 달고 뭐, 할 수가? 해봐야. 그래서, 해가지고, 비서실장으로 삼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구를 알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하나님이 비서실장을 시킨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당시 그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모든 이 왕국을 통일하고 최강국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얘기는 세계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참, 이 얘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와, 이거 참, 성경이란 책이 이런 책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하지 않고 안식교에서만 이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이 얘기에 상당히 그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안식일 교인이었을 때는 그 해석을 그대로 믿었지만 이제는 제 나름대로 이게 안식일 교회 해석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 발견해 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앉은 지 2년째 될 때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꾸고 나니까 영 기분이 안 좋다. 알겠죠? 그렇죠? 그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다음 얘기는 성경을 꼼꼼하게 따지고 갈 거 별로 없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자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별로 기분 좋은 꿈은 아니야.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고 싶어. 그럼 자기가 기억 못해내면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 왕은 그 바벨론에 있는 소위 술사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무속이 아주 유행했기 때문에 무속은 뭐하고 사람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잡신들이죠. 그렇죠? 잡신들. 그래서 술사들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이 이 술사들이 그때는 그 무속인들을 굉장히 높이 대우해 줬습니다. 높은 자리를 주고 알 수가 있나? 자, 어저녁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영이 주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한다. 하, 이런 생각 좀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들어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야.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을 내가 자꾸 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하기 싫은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진짜로 내가 결정하는 거라면 내가 싫으면 생각 끊어줘야지. 그렇죠? 나 이 생각 싫어.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생각이 뭐야? 안 들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떤 생각이 그래요? 무서운 생각, 복수하고 싶은 생각, 미운 생각. 아, 이제 막 그 때문에 잠이 안 와. 나 이제 이 생각 그만하고 잠 좀 자고 싶어. 자, 잠 마음대로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잠도 우리 마음대로 못 자요. 자고 싶어도 와, 안 와? 안 와요. 막, 이 잡신들이 막, 크으, 걸려주니까. 누가 와야 자요? 하나님이 와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래 용서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꼬지꼬지 까칠할 필요가 없다. 아, 그래 그렇게 되는 건 그렇게 할수록 내가 스스로 내 유전자만 끄고 살아는 거구나. 그게 옳은 것이
이 세상에서는 옳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저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라. 그래서 우리 어떤 생각을 주느냐는 영들이 하는 거고, 그것을 어느 쪽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여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의하여 변한다? 선택에 의하여 변한다.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꿈도, 여러분, 꾸고 싶어서 꾸는 꿈 없습니다. 내가 뭐 이런 꿈을 꿨지? 그런 걸 보면, 꿈도 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를 흘러가는 뇌파, 즉,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자고 있는데도 이게 막 바꾼다고.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악령이 꿈을 줬는지 하나님이 꿈을 줬는지는 모르죠. 만약 악령이 이 꿈을 줬다면 무속인들이 알아낼 수 있어요. 구슬라서 소리에 자기 귀신님이여 우리 왕에게 무슨 꿈을 줬습니까 하면은, 황령들은 그게 많은 무속인이나 점쟁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뇌물 막 먹고, 그러려고. 그게 이제 누가 준 생각이요? 악령이 준 생각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선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게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당선되면 뭐예요? 그 본전 다 뽑고, 그런 이런 악한 악령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 이게 한 50억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성공이 보장돼 있지 않으면 뭐예요? 망해.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가서 그런 거 물어봐야 절대 답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부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더 부자가 될 텐데. 그러면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국회의원 당선, 그건 하나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소관이요? 그거는 사단 소관이요. 그러면 이 무속인은, 이 점쟁이는, 점쟁이들도 이렇게 보면 이게 영이 다 통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사람을 당선시켜 줄 생각이다. 그래서 진짜 신통한 사람들은 당신은 당선해. 그래서 그런 점령이들은, 여러분, 그런 거 잘 맞춘 점령이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누구끼리 통하니까? 그걸 영끼리 통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을 국회의원을 시킬 결정을 내렸어. 내리고 물어보러 오면 또 그 점쟁이한테 내가
얘를 당선시켜 줄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악령이 이 왕에게 준 꿈이 아니면 그 무속인들이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죠. 왜 악령들은 누구하고만 통하니까? 아니, 무속인들은 악령하고만 통하니까, 잡신들하고 통하니까. 무속인들은 이 장군신들을 많이 믿더라고. 이순신 장군이 무슨 그런 심부름이나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 그게 이제 왜 그래요? 그게 악령 중에 그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을 배신한 사단을 추종하는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악령 노릇을 하고 있어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짓 하는 이 무속 이런 데 관여하고 있는 그런 소위 우리가 잡신, 귀신, 뭐 이런 악령, 이런 것들은 다 그 3분의 1 사단을 추종하는 여기에 지금 쫓겨 내려와 있는 이 지옥에 와서 있는 그런 악한 천사들, 조건적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무속인들 모르는 거야. 그 다니엘이 다 그 상황을 딱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왕에게 꿈을 준 것 같아. 그래서 다니엘이 자원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이제 그 다니엘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합니다. 자, 봅시다. 쭉 생략하고. 근데 그 꿈이 왕을 기쁘게 한 꿈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왕이 막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그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나로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이제 무속인들 얘기입니다. 그렇죠?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것이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이 나중에 이제 죽고 그다음 이 왕 다음에 올 이런 나중 얘기를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즉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침상 왕이 침상에서 참 이 성경 보면 이게 참 과학적입니다. 어디로부터 받았다고요?
뇌 속으로, 네. 영적 에너지가 뇌로 들어왔어. 그래서 뇌파를 변화시켜가지고, 뭐를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하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뇌 속으로 받은 그 이상, 환상,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러합니다. 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령으로 뇌파를 변화시켜서 보여준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왕은 이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그대로 누구한테 보여주면 돼? 다니엘에게 보여줘. 이게 이제 점쟁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 네. 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좀 이제 되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갔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점쟁이가 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어. 응? 얘가 과거에 성추행을 한 내력이 많아. 여자들을 막 건드렸어. 그래서 쫙 이제 그 사람으로 그 하여금 성추행을 하도록 한 영은 누구요? 그 잡신들, 악령들이야. 그 이제 그 악령들이 쫙 얘기를 해주는 게 점쟁이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신이 언제 언제 이런 나쁜 짓을 했지 않냐? 오, 맞다고. 또 이러나? 오, 맞다고. 선거운동 할 동안에 이게 탄로가 되면 당신 당선은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굿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짜리를 하면 되겠냐? 적어도 1억 원짜리 굿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악령들은 악령들끼리 뭐예요? 통하는 게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뭐 탁 생년월일만 쓰라 그래서 탁 썼더니 뭐 네가 말이야 뭐 여자의 과거를 뭐예요? 훤히 다 알아요. 그건 악령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도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 정신을 팔아먹으면 돼. 그냥 무슨 짓이든 하든. 그럼 뭐예요? 시작이 어떻게 하게? 그래서 뭐부터 배우냐? 눈 감고도 다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자, 운전면허증 내라 그래. 그래서 이제, 눈 가리게 딱 하고 운전면허증 딱 지어주면, 안 보고도 뭘 알아맞혀요? 운전면허번호 다 알아맞힌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영적 능력이라 그래.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잡신이 와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이 잘 알고 보면 이 잡신들에 의하여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잡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이 꿈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쫙 보여줘. 자,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이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특심하며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머리는 금이요. 금머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자. 자, 머리는 큽니다. 네. 가슴과 팔은 은이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조금 싸구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배 이렇게 나옵니다.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입니다. 넓적 다리는 동, 롯. 그 다음에 넓적 다리 밑에 뭐요? 이 종아리. 네.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리고 발은 여전히 철입니다. 철이지만 뭐가 섞였어? 네, 진흙이 섞인 철입니다. 그래서 뭐 별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는 철이에요. 자,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자 이거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나라입니다. 금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자,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왕이요. 왕은 모든 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설 능력을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그래서 왕은 곧 누구 무엇이다?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금 나라는 무슨 나라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새는 건 뭐냐면 왕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은 망하고 다른 왕국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금나라가 계속하는 거 아니다. 김새요 안 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열받은 거야. 아유, 우리나라가 이게 망하게 돼 있구나. 열받은 거야. 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 건 은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이 결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가 어느 나라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은나라야. 이제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도 얼마 못 가. 누구한테 망했어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했어. 그리스. 그리스도 영원히 못 가. 누구한테 망했어요? 로마한테 망했어요. 결국 오늘날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 발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결국 망하면서 쪼개진 것이 발과 진흙, 그 철과 진흙이 섞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금나라 시대 사람, 그리고 페르시아 가 시작할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죠? 진흙. 이때까지 세상, 앞으로의 세상 역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 그대로, 금, 은, 동, 철 그대로, 뭐예요? 역사가 이어가고 있었다. 와,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은 그냥 마음 수양 책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왜 지구상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병들고 늙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냐부터 시작해서 세계 역사를 쭉,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역사, 어떤 왕국이 생겨서 어떻게 망하고 하면서 그거를 벌써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예요? 쫙 해서 결국은 이 세상 왕국은 다 뭐예요? 망해서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요. 와,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이제 이거는 지금 다니엘서 2장이에요. 이제 다니엘서를 막 시작하는 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3장을 공부하고, 또 4장을 공부하고, 5장을 공부하고, 6장, 7장, 8장, 9장, 이래서 12장까지 쫙 연구를 해보면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뭐만 보여준 거예요? 틀만 보여준 거야.
대충 이렇게 된다. 그래서 3장, 4장 갈수록 어떻게 돼? 그 한 부분 딱 떼가지고 자세히 보여주고 또 그 다음 자세히 보여주고 그러면요.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세계사를 뒤돌아볼 때 그 시대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이런 걸 귀신 고칼로리스로.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꿈 얘기를 탁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해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그 조그만한 그 가나안 땅 한 귀퉁이에. 이스라엘, 유다. 그 조그만 나라밖에 없는데,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뭐예요? 완전히 박살내버렸어. 세상에.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고, 다니엘을 보내가지고 또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 맞다 이거야. 그 꿈장이 그대로 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막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야 역시 그래서 이제 녹 같은 이제 그리스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강하게 철 같으니 모든 것을 로마는 막 모든 나라를 다 때려 부셨어요. 그 뭐 역사 그대로예요.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숴뜨리고 빠를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진열기에 얼마는 철인 것 그 나라가 로마가 뭐예요? 분열됩니다.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들이 철의 든든함은 있을 것이나 그게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가 다 로마였어요. 다 로마였다고. 영국도 로마였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 로마가 정복을 해가지고 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왕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서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가져 다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 그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돼 있다가 결국은 로마가 망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지금. 그대로 됐잖아. 그래서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러니까 이제 영국 족속하고 이제 프랑스 족속은 조금 달라. 그런데 피를 섞어서 안 섞었어요. 다 왕족들은 다 섞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놨던 게 결국 쪼가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합칠 수는 없다. 이제 이 말입니다.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열 나라로 분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렇죠. 예. 네.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예,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누구에게 엎드려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와, 그 꿈이 맞고 이거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잡신들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있는 바벨론의 이 잡신과 소통하는 무속인들은 꼼짝도 뭐요 못하는 그런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에 그것은 바벨론 다니엘이 바벨론을 어떻게 했어? 꽉 차겠어.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와, 이스라엘 하나님 최고다. 예.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 뉴스타트를 배워서 다 이제 잘해서 암이 탁 났다. 이상구 박사님이 내 암을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저는 암 낫게 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가 낫게 한 거요?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저는 그거, 저는 부동산 중개인밖에 아니에요. 중개 수수료 조금, 그 중개 수수료가 뭐예요? 누가 낫다 그러면 뭐예요? 그 기쁨이 중개 수수료. 아시겠죠? 네. 아,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됐어. 놀라운 일이죠. 그때 그 옆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 페르시아 그 옆 나라에서, 이야, 저 다니엘이 바벨론을 부강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바벨론 왕이 됐는데 얘는 다니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라가 팍 기울어. 그러니까 옆 나라에서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약화되니까 이때 우리가 바벨론을 뭐예요? 쳐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국사가 막 기울어지니까 그때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정복하고 어떻게 할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할 만큼,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굉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또 헷가닥합니다. 가만, 이제 또 사단이 또 이제 느부갓네살한테 또 속삭여요. 바벨론이 망한다고? 안 망한다고. 이 바벨론, 네가 세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이 지구상에 있을 것이야. 그말 들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한테 망한다니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확 바뀌었어. 확 바뀌어가지고 금으로만 된 신상을 만들어라 그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뭐예요? 발끝까지 금. 그럼 그 뭐예요? 바벨론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 앞에 모든 그이 세상의 왕들 다 불러가지고 절하라. 그러니까 사단한테 폭 빠져버려서 느부갓네살. 그때 이제 다니엘의 친구가 있어. 친구는 우리는 절 못한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절 안 하는 놈은 뭐예요? 벌겋게 타오르는 불 그래요. 그걸 집어넣어라 그래요. 그래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니까 이 세 사람이 안 타는 거야. 안 타는데 거기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다른 남자가 있어.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 이게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렇게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또, 아이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은 갈등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도 뭐가 심했던 사람이요? 갈등이 아주 심했던 사람. 그 180도로 바뀌었다가 또 이제 근데 다니엘이 자꾸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제는 마음을 바꾸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십시오. 명예욕 이런 거 다 버리십시오. 근데 그러겠다 그래놓고 또 마음이 또 바뀌어요. 또 바뀔 때 이제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 자꾸 어떻게 해요? 휙 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심각한 전쟁이 한번 터집니다. 이제 성령과 악령의 뭐예요? 최후의 일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또다시 사단 쪽으로 탁 가서 갈 때, 사단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또 돌아왔을 때, 탁, 꼭 잡아야지. 자꾸 휙 가닥 돌아가면 나중에 뭐예요? 사단이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쳐요.
그러니까 내관의 상황이 정신병자가 돼버려. 정신병 중에 어떤 병이 있냐면은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예요? 소다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꾸 기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인데 신하들이 더 이상 왕으로 모실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이 병이, 그래서 이 왕이 자꾸 어떡하냐면, 자꾸 뭐요? 풀밭으로 가려고 그래. 풀밭으로 가가지고 뭐요? 자꾸 풀을 뜯어먹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좀 통치하도록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풀밭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거기서 자고. 그래가지고 7년을 지냅니다. 그동안에 아무 욕심 없이 살았잖아. 풀밭에, 산에 가서, 들에 가서 풀 먹고 살았어. 여러분도 혹시 이제 그 풀 먹으러 오신 줄도 몰라요. 이래서 이제 정신을 뭐예요? 자연에서. 자연에서 자연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만에 회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왕위에 올라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잘 통치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은 개차반이야. 그럴 때 이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자, 여기.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것도 예언하셨고, 일단 바벨론에 망해서 다 포로로 돼서 그렇게 잡혀갈 것, 그렇게 될 거라고도 예언했는데, 요 기간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시 어떻게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현실적으로 가망 없는 얘기예요. 성전도 다 부서지고 없고, 예루살렘 성도 없고, 지금 사람들도 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나라가 다시 서냐, 이 말이야. 그럴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 가능성이 전혀 뭐예요? 없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게? 왜 그렇게 됐게? 요것만 하고.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쳐들어온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을 강하게 했고, 그 다니엘을 빼고 나니까 바벨론이 내려가서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페르시아 왕이 간접적으로 배운 거야, 옆 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나도 느부갓네살 왕을 존경을 했다고. 그 페르시아 왕이, 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 페르시아 왕도 다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역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이름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놓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도 설득했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옆나라 뭐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도 설득했어.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뭐라고 생각했냐? 내가 저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바벨론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뭐예요?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주겠다고 결심을 하고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세상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은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로마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이 땅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얘기.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역사를 여러분 다 공부해보고 성경의 예언을 공부해보면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마음 수양하는 책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이 지구를 무엇 때문에 창조하시고 그 무슨 그 사연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 그래서 언제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실 거고 그렇게 돼서 다시 지구를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뭐예요? 완전히 뺏어와서 하늘나라, 이 땅에도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우주가 뭐 된다? 우주가 다시 통일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